그 요즘 생각하는 거는 그 점점 그 사람과 사람이 대화의 그 선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사진가로서 어떻게 이거를 결과물에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사람한테도 그 감정의 선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그 감정의 선을 보여줌으로써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에게 대화를 하고 서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포트레이트를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김영준이고, 준사보르라는 이름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필름의 매력이 너무 좋아서 그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진 찍은 지 10년이 됐고, 필름에 대한 매력에 너무 빠져서 이제 필름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현상을 하고 그 다시 그 결과물을 내가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진 찍는 매력을 느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확실히 중형 필름이 저한테는 확실히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깊이가 더 있어서 중형 필름 많이 하고, 예전에는 확실히 좀더 스프로켓이라든지 그런 그 러모그래피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카메라들이 좀더 관심을 가진 거는 좀더 창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좀더 계속 그때부터 계속 찾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중형 필름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펑크 사진들을 많이 찍는데, 그 사진 난장판이어서 찍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일단 하는 쪽이고, 가능한 필름으로 작업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필름이 담기는 난장판과 그 현장의 난장판이 그 같아서, 그래서 그 작업을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찍고 와서 그 필름을 이제 현상을 하고, 다시 현상한 필름으로 이제 디지털 스캔을 해서 이제 웹상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가가는 거는 둘째치고, 아티클한 그런 결과물에 진실성이 들어가는데, 이게 서로 찍었던 사람과 연결이 돼 있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결과물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뭔가 되게 사랑스럽다 해도 묘하게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거든요. 그 완벽한 결과물이 찍었던 그 사람의 그 시선이 좀 아니라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사진 작업하면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 연결이 좀잘안된 느낌? 작업을 같이 하는 사람과 내가 뭔가 정말로 진실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어떠한 결과물에 대해서, 사진 결과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그 수제본 핸드메이드 책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어에도 참여를 올해는 하려고 하고 있고, 대만 여행기라는 책이 있는데, 책을 지금 구상 중인데, 그것도 이제 올해 발행할 계획이에요. 각자 파트너와 같이 여행을 갔던 그 기록을 서로가 책을 만들어서 같이 합쳐서 만드는 그런 에세이 같은 건데, 그런 제작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을 너무 많이 벌려놨는데, 결론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밀려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마지막 화가 안 나왔어요. 그 어떤 그 프로젝트에 엔딩이 아직 안 나왔어요. 눈물이 나야 될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다 이런 느낌이라서, 여전히 그 서랍 속에 여전히 넣어두고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선 작업. 선 작업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계획도 올해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